2021년 7월 22일 목요일 날씨 맑음 제목 강원도 곤충 채집 오늘은 아버지와 친한 동생이랑 강원도로 곤충 채집을 갔다. 목표는 사슴벌레와 형형색색의 딱정벌레를 채집하는 것이다. 부푼 기대감과 설렘으로 강원도로 향했다. 가는 길에 휴게소에서 떡갈비 산채 비빔밥도 먹었다. 맛있었다. 돈가스와 막국수 세트 중에 고민했는데 참 잘한 선택이었다. 강원도에 도착하자마자 숙소에 짐을 풀고 숙소 근처를 둘러보았다. 아, 곱둥이 있다, 곱둥이. 곱둥이가 제일 많이 보였다. 진짜 삼곱둥이밖에 안 보인다. 여치. 뭐 찾으면 말해. 나는 마트에서 9,900원짜리 후레쉬를 샀고 동생은 인터넷에서 사냥용 후레쉬를 샀다. 장비빨이 너무 심하다. 내 후레쉬는 켜도 눈에 뵈는 게 없다. 역시 장비빨은 무시 못한다. 왜 이렇게 약해? 불치기에서 약해 보이는 거야. 아니 실수 이, 그거 이만큼은 나 이거 옆에서 찍어야 겠다. 뭐 안 보여? 아, 이거 써도 돼? 이건 없어. 그나마 좀 장비 야야 프레쉬보다 나 올카라고 실망하려는 찰나에 본건 등줄 바깥이 나방이었다. 나방치고는 되게 컸다. 사람들이 벌새로 많이 오인한다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했다. 자세히 보면 되게 귀엽게 생겼다. 이게 뭐야? 옥빈산. 옥빈산? 옥색 옥색 긴꼬리 산누의 나방이네. 두 번째로 본 건 옥색 긴꼬리 산누의 나방이었다. 날개 상태가 좋지 않았고 어딘가 아파 보였다. 이거 나 군대에서 팅커벨이라 불렀는데. 새 같아, 새. 나방만 해. 야. 깨굴. 그 다음엔 도로 옆에서 산깨구리를 만났다. 청개구리 두꺼비는 많이 봤는데 산깨구리는 처음 본 것 같다. 되게 귀여웠다. 귀엽다. 등은 쓰다듬어도 가만히 있었다. 처음엔 죽은 줄 알았는데 그냥 살아있었다. 그냥 안 움직이는 거였다. 촉촉할 줄 알았는데 되게 부드러웠다. 귀여운 산깨구리. 사이즈 좋아. 그때였다. 얼마 안가 사슴벌레를 채집했다. 그토록 찾던 사슴벌레였다. 갱사슴벌레라고도 불리는데 그냥 사슴벌레라는 의미다. 크기도 대형이었다. 내가 생각할 땐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생긴 사슴벌레의 종류지 않을까 싶다. 와 대박. 크기는 65mm가 나왔고 암컷도 채집했는데 암컷은 40mm가 나왔다. 암컷도 40mm나 되는 대형을 채집했다. 둘이 커플로 만들어줄 거다. 65? 딱 65. 장사 암컷은요? 그 뭐야? 수컷이야? 얘가 수컷. 얘가 수컷이고 얘가 암컷이야. 암컷은 작아? 아니 암컷. 아, 뿔이 없지? 뿔이 없다. 가만히 있지. 야, 아프지 않니? 괜찮아? 안 물리면 괜찮아. 그냥 물리면 안 나가지고 경사는. 40. 딱 40. 많이 잡진 못했지만 그래도 원하는 건 잡아서 기분이 좋았다.
내일엔 더 다양하고 더 많은 곤충을 채집할 수 있길 바란다. 오늘의 채집일기는 여기서 마친다.